이효리 70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사회 맞는다. 뉴스. 가수 이효리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사회를 맞는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효리는 오는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0주년 추념식 사회자로 나선다. 이효리는 이날 KBS 제주방송 총국 한승훈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효리는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김제동이 토크 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8에 관객으로 참석해 제주에 정착해 생활하는 동안 제주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추념식 사회자 수락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27일 국내 대표적인 연예인이자 제주도민으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성을 고려해 이효리를 선택했다며 이효리가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9월 뮤지션 이상순과 결혼한 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신손 생활을 시작해 소길댁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효리의 제주 생활은 JTBC 효린의 민박을 통해 공개돼 큰 사랑을 받고 있다.